안녕하세요. 지금 도서관 가야 돼가지고 이거 빨리 챙겨 먹고 가려고요. 사실 안 가고 그냥 집에서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집엔 소음이 너무 불쾌한 소음이 너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나가는 게 집중이 더 잘 되긴 해요. 저는 집보다는 확실히 밖에 있을 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날씨가 풀려가지고 이제는 다니기 좀 쉬운 그런 날씨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쁜 카페도 가고 막 이러고 싶은데 그런 개인 카페에서는 작업을 하기가 사실 조금 눈치도 보이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편한 스타벅스나 체인점 카페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도서관이나. 뚜껑이 닫히려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편집데이 라가지고 커피 내려서 마시면서 편집하려고 해요. 오늘은 편집은 거의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몰아서 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 샀을 때 그 향이 남아있어요. 과를 하나 먹고 전 요즘 약과가 그렇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밥을 먹고 카페에 작업을 하러 갈 건데 고민 중이에요. 뭘 먹을지, 빵을 먹을지, 라면을 먹을지. 근데 지금 둘 다 너무 밀가루여가지고 밥을 먹을까 싶기도 하고. 제일 문제는 그렇게 배가 많이 안 고프다는 거. 근데 또 안 먹고 가면은 시간이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딱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자두가 있어가지고 요거 잘라서 도시락 겸 해서 들고 가려고요. 어우 쉬어. 되게 시네. 이렇게. 요건 도시락으로 싸가고, 요거는 제가 지금 아침으로 먹어야지. 오늘은 긴 남방에 니트 조끼까지 꺼내 입었어요. 요즘 카페나 도서관에 에어컨 바람이 좀 세요. 그래가지고 춥더라고요. 좀 오래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고 갔다가 혹시나 더우면 요걸 벗으려고요. 노트북. 가방에 그냥 넣었더니 역시나 새까매졌어. 닦여라. 노트북. 커피. 과일, 틴트랑 충전기. 충전기, 틴트, 빨대. 빨대, 마우스. 마우스. 아, 요리 참 잘 못했어, 맨날. 짠! 너. 밥이 왜 이렇게 빨리 돼? 지금의 주거 공사 때 누가 이를 약 6분 후에
이게 제가 촬영하는 카메라인데 이렇게 여기가 박살이 났어요. 그냥 가방에 넣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기 나사를 풀어서 한번 꺼내보고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미 여기 저기 막다 부서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최근에 노트북도 사고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살수 없단 말이죠. 어떻게든 한번 고쳐봐야겠어요. 일단 이거를 나사를 풀어가지고 꺼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디갔냐? 꽂으니까 또쏙 들어가요. 이렇게 넣고 여기 나사만 끼우면 될것 같아요. 좋았어. 좋았어. 먼지를 좀 닦아야겠다. 10시 넘었어요. 10시 반. 그래서 이거 좀 읽다가 자려고요. 이거 어느 날내 죽음에 네가 들어왔다라는 책이에요. 이대로 전자레인지에 한 3분 정도 한번 데워볼게요. 어떻게 되나? 책은 바로드림으로 이번에 빌린 로지의 움직이는 찻집이라는 소설이에요. 얇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두꺼워서 좀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이번에 산 거, 딘데마사전. 지금 새로 쓰고 있는 시놉시스에 도움이 좀 될까 싶어가지고 샀어요.